먼저 대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cm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미나리도 5cm 정도로 하겠습니다. 양파는 반 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고추 하나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좀 넣고 닭을 한 3분 정도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닭을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데친 닭을 비닐에 넣고 소금, 우추, 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좀 넣으시고요. 소금도 좀 넣으시고 흔들어서 간이 골고루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침개 가루를 넣고요. 흔들어서 골고루 끓여보겠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먼저 닭다리를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양파가 색깔이 나면 꺼내주면 됩니다. 양파가 색깔이 나면 꺼내주면 됩니다. 물을 넣고 구워놓은 닭다리를 넣습니다. 닭공기와 같이. 파도 넣어주시고요. 볶아놓은 양파도 같이 넣습니다. 끓고 나면 가루 넣고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운 닭이라 육수가 뽀얗게 나옵니다. 예. 10분이 지나고 국물이 뽀얗게 됐습니다. 예. 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 한 스푼 넣어주시고 국간장 하나 넣어주시고 가나리 액젓 2개 넣습니다. 한번 끓여주시고 조금 있다가 칼국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끓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칼국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닭 칼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닭 칼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